네, 이제 한국 증시 폐장까지 3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요. 2024년의 증시를 전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 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팀장님 저희 굿모닝 세븐에는 출연 네,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2023년 시장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장세였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밀리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올라가고 굉장히 청개구리 같은 장세였는데 이렇게 등락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좀 어떤 숫자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스토리텔링에 좀 예민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3년은 저는 내러티브 장세라고 얘기를 많이 들고 있어요. 뭐냐면은 실적이라든지 경제 전망이라든지 통화 정책 전망들이 작년 말에 봤던 거랑 올해 본 거랑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2차전지 그리고 테마주 이런 업종들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이 내년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올해 좀 마무리되고 내년에 또 다른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이 오기 전에는 네. 내년에는 경기 침체 온다, 맞습니다. 금리 인상을 몇 차례나 하는데 네. 분명히 온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었고 네. 사실 증시에 대해서 S&P 500도 뭐 네. 4,300선도 못 넘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전망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이 오고 말씀처럼 연말로 갈수록 내러티브 네. 어떤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로봇 잘 간다, 맞습니다. 인력을 대체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섹터가 정말 잘 갔는데 그렇다면 내년까지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 있으실까요? 일단은 내러티브 장세 이후에 오는 장세는 넘버스 장세라 그래서 숫자나 실적 확인돼야 되는 국면이거든요. 네. 숫자나 실적이 확인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추세적으로 더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숫자나 실적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뭐 몇 년 전에 경험하셨겠지만 메타버스 테마 같은 그런 그림이 나타날 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숫자 실적을 확실하게 챙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목해야 될 업종은 일단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예상보다 좀 더 좋은 그림들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업종입니다. 인터넷 업종은 실적 전망 자체가 24년이 21년 고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 생성형 AI 서비스가 B2B 쪽에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섹터는 올해도 괜찮았지만 내년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도 좋고 인터넷 업종도 좋다. 그러니까는 이번 해보다는 내년에 네. 더 좋아지고.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넘버스가 네. 넘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반도체랑 그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넘버가 확인될까요? 저희는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네. 전망 자체가 일단 레벨업 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미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희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에 네. 올해는 잘 갔는데 내년에는 안 갈 업종 안 갈 안 간다기보다는 네. 지금까지 올라온 것과 좀 생각을 해보면 밸류가 네. 너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업종 있으실까요? 일단은 밸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성장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전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 정도의 기대감은 좀 낮추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2차전지도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에 대한 둔화 우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에 대한 고민들이 좀 계속적으로 깊어지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바라봐야 될 것은 또 미국 대선 노이즈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후보로 들어오게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림 맞지만 진폭이 좀 클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시고 쭉 들고 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워낙 또 핫했고 네. 뜨거웠고 맞습니다. 그만큼 좀 우려도 좀 많이 나오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2024년 시장을 좀 전망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뭐 이번 주고요. 네. 당장 다음 주고. 맞습니다. 2024년의 시장은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대신증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뷰는 2,850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2월 FOMC 전이었다 보니까 2,850을 전망을 한 가정에는 금리 인하가 24년에 두 번이다라는 가정이 들어있었는데 12월 FOMC에서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 시점을 언급해줬고 그리고 금리 인하 빈도를 점도표를 통해서 이미 세 번을 말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밴드를 조정하지 않고 있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밴드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일단 관건은 내년에 금리 인하와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도 난데 무슨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는 거냐. 저희는 2024년 하반기에는 미국, 유럽, 중국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을 조합해보면 24년에는 나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특히 1분기 때는 조금 등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들어와서 쉬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에 한국 증시의 좀 특별한 흐름들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과 실적 개선 강도가 좀 세게 나오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도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024년 코스피 타겟에서 2850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도 2850선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이상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아직 공식 밴드 나오지 않았는데 3000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선이 진짜 코스피가... 네. 도달하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 지금보다도 더 시장의 강세를 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사실 업황이 나빠질 만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미국은 이미 네. 경기 둔화 네. 그리고 어쩌면은 연착륙 네. 그리고 어쩌면 또 경기 침체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한다면 한국은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걱정을 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방 압력은 어떤 것들을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그대로 고금리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또 어쩌면 금융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는 대신증권에서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 회의에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초만 하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이 전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던 상황에서 보름 만에 말을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합리적인 추정은 진짜로 경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등락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라는 카드입니다. 파월 연준의장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거든요. 과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많이들 금리 인하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국면은 경기 침체가 있었고 시스템 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 대응이 있었을 때 뭐 92년, 95년, 98년, 2019년 같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통화정책 정상화로서 금리 인하할 때는 시장이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기가 진짜로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이 진짜로 불안정해질 때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등락은 있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탈세계화로 인한 부작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들을 중국 쪽에서 굉장히 세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부러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한국 PF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하가 또 이거는 예정돼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9월이나 12월로 지연시켰다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 6월 빠르면 3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총선이 지난 시점 4월 10일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PF 사태에 대한 부담들을 조금씩은 덜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만한 동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금리 인하가 뭐 맞는 칼이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떤 변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저는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더 커지게
뛰기보다는 조금씩 진정되거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24년까지는 특히 금리나가 예정된 24년까지는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은 리스크 변수들이 좀 완화되면서 진정되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처럼 금리 인하가 맞는 카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사실 진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 후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할 거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점이 2분기든 1분기든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된다면 일단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요. 뭐 단적인 예로 최근 5%에 달했던 채권금리가 지금 3.9, 3.8로 그죠? 내려오는 동안에 지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에 대한 기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4년 하반기에는 미국도 경기가 턴어라운드할 것이고 중국과 유럽 쪽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번 그러니까 11월, 12월보다도 좀 더 강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 사이클까지 가세해 준다면 코스피 상승 동력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금리나 전후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위기 대응이 아닌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다거나 아니면은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저점 대비 20에서 2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 상승 여력을 존대한다라고 봤을 때 내년 1분기 중에 등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악재들이 이미 좀 선반영이 좀 크게 들어와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수주, 중국 소비주, 건설주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보면은 건설주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할 것들은 많은 분들이 리스크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회자되는 만큼 시장에는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악재들이 더 확대되거나 더 충격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악재로서의 영향력들이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악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악재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누른다기보다는 선반영됨에 따라서 중립 변수가 되고 악재가 좀 완화되면 좀 상방률을 높여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주나 중국 소비주에는 악재로서의 영향력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그러면 추세 반전하는 거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내수 소비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강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 강도라든지 기여도 모멘텀 워낙 약한 상황이라서 큰 기대라기보다는 악재가 반영됨에 따라서 저점 만들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은 경기가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만한 지표도 현재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을 보면 이미 저점 통과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 중경에 너무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7월 이후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10월 25일 이후에는 재정 적자 비율을 3.0에서 3.8로 확대했거든요. 3.8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 코로나 때가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센 재정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고 봤을 때 빠르면 24년 2분기, 늦어도 24년 하반기에는 이런 경기부양정책들에 의한 경기회복세가 조금은 더 지금은 예상하는 것보다,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확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제 턴어라운드. 네. 그리고 지금 예상보다는 좀 낫다. 알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에 어떠한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아보자면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뭐 금리나 시점이겠죠. 금리나 3월 FOMC에서 3월 20일 날 있을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느냐가 상반기 흐름을 좀 결정짓는 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1, 2월 중에는 좀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은 75BP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150BP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되돌림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과열 양상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쉬었다 가는 글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에는 좀 곧바로 3월 말부터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하고 6월로 지연되게 된다면 조금은 더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가 하락이라기보다는 다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상승, 그러니까 추세 반전의 시점을 가늠하는 게 3월 FOMC 금리 인하 여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반도체 실적입니다. 2017년에 반도체 주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실적 레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3년 4분기, 24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반기 시장에 있어서 턴어라운드 시점 그리고 코스피 레벨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업종 앞서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 보면은 네.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오거나 이러면은 네. 반도체 쪽이 아마 크게 좀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네. 수요나 특히나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 업종이 수요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가서 다른 나라들 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그게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코스피 대비 아웃퍼포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AI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테마들,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좋은 그림, 그러니까 시장 등락보다는 좀 더 양호한 반도체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기대를 해주시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3000가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